계속해서 알파 공약주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스마트 경제 솔루션의 최병진 팀장 연결합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알파 공약주로는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ISC라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관련해서 이제 제조 장비 업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같이 불안정한 시장 그리고 FOMC 의사록, 회의록 결과를 보았을 때 굉장히 불안정한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2월이랑 3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태가 없었다고 할 경우에는 빅스텝을 밟았을 것이다 라고 언급을 한 바 있고요. 그리고 5월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양적 긴축을 이제 진행한다는 부분이 시장에서는 충격파로 다가왔습니다. 그에 따라서 나스닥 지수는 급락을 하였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현재 이러한 상황들이 호재성 이슈 그리고 실적 모멘텀을 겸비를 하면서 기회의 장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간략한 투자 포인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에 설립된 기업으로서 반도체 후공정 테스트 소켓 부품을 이제 제조 판매하는 기업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검사 장비 생산 업체인 프로엘의 주식을 취득을 하면서 후공정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업 부분에 있어서 이제 내실을 다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테스트 소켓 부분에서는 세계 1위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세계 1위 타이틀 같은 경우에는 지금처럼 불안정한 시장에서는 굉장히 큰 무기로 다가올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기업의 실적 부분을 보았을 때 작년 매출액이 1,500억 정도 나왔고요. 영업이익은 375억 정도로 굉장히 우수하게 나왔다고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할 경우 이 기업이 이제 최대 주주로 보았을 때 투자 조합이 존재를 하는데요. 최근에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사모펀드 조합이 최대 주주로 있다가 두산에 매각을 하였습니다. 그렇다고 할 경우 ISC 같은 경우에도 투자 조합이 이렇게 최대 주주로 있을 경우에는 엑시스라는 경우가 발생을 하는데요. 이렇게 수익성이 굉장히 좋아지고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든 최대 실적, 사상 최대 실적 그리고 어닝 서프라이즈를 만들면서 기업의 가치, 밸류에이션을 극대화시키고 그다음에 재매각하면서 이윤을 취득하는 전략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은 실적 모멘텀과 그리고 반도체 후공정 같은 경우에는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도 꼭 필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올해가 오히려 삼성전자의 공격적인 투자가 진행될 경우에 수혜 관점도 존재를 하고 이러한 부분들을 이용해서 최대 주주 측에서는 수익을 극대화시킨 다음에 엑시스라는 매각 관련한 부분들 이슈도 나타날 수 있다.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불안정한 장세에서도 좀 아쉽게도 좀 3만 원 부근으로 올라온 상황인데요. 그래도 지금 자리에서 3만 원 이하로 내려온다고 하면 충분히 매수기에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차트로 넘어가서 가격 전략 말씀드리자면 지금 구간대가 실적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박스권 하단 구간에 있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1분기 실적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이용을 하고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요. 지금 중기적인 추세를 올라탈 경우에는 다시 한번 대세 상승 구간으로 접어들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현재 구간대에 지지라인을 두텁게 만들면서 재도약하는 그러한 구간대 이제 초기 단계로 만드는 접어드는 형국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우선 단기적인 목표가로 이제 짧게 잡아드리자면 32,500원 부근을 한번 잡아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37,000원이나 4만원까지도 충분히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손절 라인을 다소 길게 잡아드릴게요. 25,000원 부근 잡아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알파 공약주로는 ISC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은 최병진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